안녕하세요. 다둥이차 대표 이범입니다. 제 가족이 탄다는 마음으로 안전하고 가성비 좋은 중고차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입니다. 2022년식 제네시스 GV70 2.5 터보 4륜입니다. 유종은 휘발유고요. 1인 신조 차량으로서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제조사 정식 보증도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이번 차량은 제가 보통 시세보다 조금 가성비 좋게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요. 자, 이번 차량은 시세입니다. 시세대로 판매를 하는데 옵션이 한 두세 가지 더 들어간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동급 대비 뭐한 2, 300만 원 가격이 저렴하다고 보실 수 있고요. 정말 자신 있게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전국 어디든 비대면 탁송거래, 대차거래, 할부거래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가성비 좋은 차 매일 7시, 저녁 7시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조사 정식 보증이 남아있지만 하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번호는 3615-7115고요. 문의 주실 때 차량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른 상담 가능하십니다. 앞쪽 현가장치입니다. 부식류 터진 곳 없고요. 그리스 새지 않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터진 곳 없고 등속 조인트 쪽 그리스 전혀 새지 않습니다. 미션 쪽 살펴보겠습니다. 전혀 누유 없고요. 미세 누유도 없는 차량입니다. 엔진 하부 쪽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세 누유 없는 차량이고요. 뒤쪽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전혀 새는 곳 없죠. 뒤쪽 현가장치입니다. 부식류 터진 곳 없고요. 그리스 새지 않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터지거나 새는 곳 없습니다. 대오일도 전혀 새지 않고요. 타이어 트레드 살펴보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고요. 충분히 많이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60% 이상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19인치 휠입니다. 깨끗하게 관리 잘하고 타셨습니다.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 똑같이 남아있고요. 미쉐린 타이어고요. 휠 가장자리 이렇게 살짝 스크래치 복원할 정도는 아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 살펴보겠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60% 이상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휠 가장자리 살짝 스크래치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도 똑같이 남아있고요. 휠 가장자리 살짝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데 파퓰러 패키지 2가 들어갔습니다. 770만원짜리 옵션이 들어갔어요. 제가 이 4천만원대로 판매를 할 예정인데 이따가 가격 공개를 해드리고 이 정도 금액에 GV70 구매를 하시면은 파퓰러 패키지 정도 파퓰러 패키지 1 옵션 정도 들어간 차량인데 이 차는 파퓰러 2에다가 19인치 휠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GV70입니다. 차량 내려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식 제네시스 GV70입니다. 2.5 터보 4륜이고요. 파퓰러 패키지 2 옵션이 들어간 약 770만원 상당의 옵션이 들어간 GV70입니다. 이 파퓰러 패키지 1과 2의 차이점은요. 일단 1에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 헤드업 디스플레이, 2열 컴포트, 그리고 하이테크가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2는 이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와 컨비니언스 패키지까지 들어갑니다. 같은 가격에 이 차를 구매하신다고 하면은 시세에 맞게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세 가지 옵션이 더 들어간 겁니다. 컨비니언스 패키지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 그리고 19인치 휠까지 추가로 들어간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는 겁니다. 1인 신조 차량으로서 굉장히 관리도 잘 되어 있고요. 자, 뒷문 조수석 뒷문 판금 하나 있는 차량이고요. 실내로 들어가서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바디가 굉장히 이쁘고요. 실내도 이렇게 하바나 브라운 컬러로 되어 있어서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생활 보호 필름도 해놓으셨네요. 안쪽에는 메모리 시트가 있고요. 전동 시트 작동 잘 되죠. 운전석 시트 컨디션입니다. 조수석 시트 컨디션입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눌러서 시동을 걸면 자, 전면 유리에는 각종 재반상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쭉 이어져 있습니다. 밑에까지 있고요. 내비게이션
어라운드뷰 후방 전방 카메라 화질 좋습니다. 밑에는 프로토 에어컨 조절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터치식 공조 시스템 통풍 열선 시트 있습니다. 키는 일반 키 2개와 카드 키 하나 총 3개 있고요. 파킹 어시스트 기능까지 있습니다. 리모컨으로 차량을 앞뒤로 빼실 수가 있어요. 협소한 공간에서 쓰시기에 굉장히 유용한 옵션이고요. DIS 돌출형 DIS입니다. 다이얼식 전자기어 노브. 왼쪽 하단에는 오토스탑 버튼이 있고요. 그 밑에는 전동 토크 버튼과 전자파킹 브레이크. 전자파킹 브레이크는 오토홀드와 묶여있는 옵션입니다. 오토홀드는 차량이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밟을 때도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호 대기하는 시간만큼 운전자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핸들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까지 있습니다. 충돌 방지 역할도 해주고요. 고속도로에서 차간거리 설정해서 섰다 갔다도 자동으로 해주고 후측방 센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가 들어갔기 때문에 방향 지시등만 켜도 차선 변경까지 해줍니다. 굉장히 편해요. 자, 계기판은 전자 계기판입니다. 사각지대 카메라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키로수도 짧습니다. 41,793km, 41,800km 조금 안 된 차량이고요. 10만 km까지 일반 부품 엔진 미션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휘발유 차량이라 굉장히 정숙하고요. 실내도 깨끗하고 아주 좋습니다.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사이드 커튼은 수동이고요. 뒤쪽 시트 컨디션입니다. 조수석 뒤쪽 시트 컨디션 깨끗하게 관리 잘하고 타셨고요. 공조장치 버튼이 이 앞쪽에 있어요. 통풍 열선 시트가 다 있고요.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 조절 버튼, 밑에는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아, 굉장히 좋네요. 넓습니다. 그리고 폴딩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폴딩을 해보겠습니다. 뒤에 매트도 이렇게 깔아 놓으셨고요. 뒤쪽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트렁크 버튼 헷갈리시는 분도 계신데 GV80은 여기, GV70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와이퍼 이쪽에 이음 없이 잘 열리고요. 자, 이렇게 매트 깔아놨는데요. 이쪽 조수석 뒤쪽 2열까지 이제 시트 폴딩을 하면은 굉장히 넓게 차박용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매트 하나 까셔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커피 한잔 드셔도 되고 잠도 청할 수 있고요.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GV70입니다.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네요. 전등 트렁크 내려오는 것도 이음이 있나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작동 잘 됩니다. 멋지네요. 자, LED 후미등 깨지거나 스키 찬 것 없이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뒷모습입니다. 굉장히 예쁘네요. 라이트는 LED 라이트고요. 어시스트 하이빔까지 있어서 상향등을 자동으로 온오프 해줍니다. 굉장히 편한 야간 운행 하실 수 있는 LED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본인 열어서 엔진 상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유 없는 모습도 한번 확인해 봤고요. 보증이 남아 있으니까 큰 걱정 없이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신차가는 6,140만원, 시세는 4,000 후반대입니다. 이 차 가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GV70 1위 신조 차량의 가격은요, 4,750만원입니다 자, 시세대로 판매하겠습니다. 하지만 옵션이 더 들어간 GV70, 어떻게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그리고 아주 가성비 좋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제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쁘게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GV70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